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이 마음이 이 강팍해지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음성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소리가 들려지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 모든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가 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는 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들렸다가 없어졌다가 우리가 혼미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어떤 내 마음의 소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줄 압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살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바로 앞에 말씀을 살폈던 그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요, 또 듣는 것이요, 또 읽는 것이며 결국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역사하면서 로고스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이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의 무게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그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 힘든 일엔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고 거짓말을 할 때에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뛰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바로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로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심장을 마음이라 하였고 한문으로는 심장을 형상화하여서 마음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로 달아서 그의 인간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고 원하고 바라기엔 여러분 150년 뒤에 여러분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아멘. 150년 뒤에 여러분 150년까지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 애굽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울에 달았대요. 그래서 이 글에 보니까 이 심장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가지고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렀답니다. 그런데 심장 무게가 적게 나간다 하면 이 사람은 비양, 아무리 고관대장이어도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장례식을 그냥 대충 치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마음의 무게를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무게 혹은 영혼의 무게가 결정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영혼은 몇 근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몇 근 나가십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마음에 완악함이 끼어들어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혹은 요동치는 감정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격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쁜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시간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요동치는 마음, 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내 깨끗이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완악하게 하여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함으로써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서 가장 불행한 여정의 40년의 여정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광야 그 생활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의 모세를 만나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40년의 기간을 보냈고
만나와 매출 후에 끊임없이 궁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없을 때에는 그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완고함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마음이 완고함은 미혹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된 마음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것은 불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아주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이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고 그 전에 할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의식은 노예 근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절망 앞에서 항상 불만과 완악함이 가득한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압제에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항상 충만했습니다. 폭발할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400여 년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들은 자신의 억눌렸던 마음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마음의 완고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의 마음은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 때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독일이 망했습니다. 그 망한 분노의 원인을 분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화. 히틀러는 머리가 아주 명석했고 또 관찰력이 깊었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율을 조금만 건드려도 바락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전쟁의 상황을 함부로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보고했다가는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하면서 일시적인 분노로 화가 나가지고 주력 부대를 러시아로 보냅니다. 아주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나 잘 때 깨우지 마라 우리말로 우리말로 하면 너 깨우면 혼난다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잠을 자니까 못 깨우는 겁니다. 깨우면 혼나니까.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이제 완전히 상륙되었고 진지가 구축되었고 이로 인해서 독일은 그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나의 마음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혼란과 격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마음의 분노와 이것을 통한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경노하게 합니까? 이 시대가 우리로 얼마나 혼미하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말씀처럼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분노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를 못합니다. 또한 본문에 18절에서 순종과 또 19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 쓰였는데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함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부드러움과 순종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면 믿지 않는 이 마음을 본문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요, 또 모르신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악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불신앙이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70년, 80년 이상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철학은 악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판은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무슬림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한 여인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이슬람 가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급, 그러니까 이 꾸란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어떤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신실한 이슬람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한 10명씩 낳잖아요.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아서 지금 이슬람이 아마 향후 몇 년 내에 최고의 종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전도하는데 겨우 뭐 1년에 몇 명, 100명 좀 못되게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많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많이 나면 기독교인이 되니까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많이 낳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많이 나니까 지금 벌써 이 땅에 이슬람 사람 들어왔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낳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장녀니까 장녀는 뭐냐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책임지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30여 살이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다 가르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마지막 막내가 졸업할 때, 나는 세계 여행을 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소박한 꿈입니까? 근데 그 사람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이제 여행사 가서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가려면 이제 병원 이제 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하루 검사로 갔더니 놀라운 판결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고 젊은 나이인데 두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고 아주 심했답니다. 세 번째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판결을 받았어요. 그녀의 간증에 의하면 이슬람은 신앙이 숙명론입니다. 병이 나에게 들어오면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뭐냐면 내가 병이 생겼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라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의 뜻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난 죽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됐어? 서른 살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랬는데 꾸란을 보니까 난 죽어야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한 동료 교수, 이제 대학을 그만뒀으니까 동료 교수가 생각나세요. 그 교수는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던 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여자 교수였거든요. 맨날 올 때마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너나 잘 믿어 그 말했던 그 교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알라는 나 죽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그 교수가 나에게 전화를 해주길 원합니다. 얼마 후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교수에게 잘 있냐 했더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전화해 달라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다. 아, 나 지금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교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리 없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냐? 아, 기도해 줄 수 있다.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죽을 병이기 때문에 거창한 기도를 좀 원했어요. 막 한 시간 동안 막 부르 떨면서 그런 거 있죠. 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안수도 해주고 막 그걸 원했는데 이 여자 교수가 그냥 간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딸이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짤막한 기도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이게 기도가 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됐으니까 가라고. 난 기도해줬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갔답니다. 다음날이 되었는데 다음날에 대해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정기검진 날이니까.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검사만 하는 거예요. 왜 검사할까요? 나온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 검사한 것은 이제 다 백혈병도 끝났고 다 끝나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오전에 찍었더니 깨끗한 거예요. 오후에 다시 검사하자. 뭔가 기계가 잘못됐나 보다. 다시 와가지고 막 검사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 병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병원에 갔냐? 안 갔다. 당신들이 준 저기 그 진통제 매달 먹은 것이 전부다. 그 순간에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 그 기도가 통했구나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 동영상만 한 두 시간을 봤는데 그분의 간증을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끊임없이 이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신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선교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탈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분노와 미혹 그리고 마음의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서 벗어나면 미혹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며 또 순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므로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안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